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AI 뭐 이런 테마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쏟아지죠. 그런 거는 그럼 하나도 보지 말라는 거냐? 아, 그걸 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에코프로라고 있어요? 아니, 자, 2차 전지에 관련된 거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 지금 보면, 여기도 시그널 한번 나왔죠. 자, 이런 때. 여기가 이중바닥권이야.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 나오면 이런 데서 한번 살 수도 있고, 자, 지금도 보면 조금 떨어져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의 이중바닥 근처에 왔어. 이제부터 턴이 될, 여기가 변곡이 될 뭐가 돼? 확률이 높은 거죠. 아니면 여기처럼 좀더 이렇게 더 빠졌다가, 좀더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곡이 되는 지점이야. 근데 저는 단지 이렇게 막 올라갈 때안 산다 이거지. 왜?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에코프로 120만 원에 산 사람이 159만 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지 말고, 이런 지지선 찾는 공부를 해서, 그럴 때만 들어가라 이 말이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적이 될 때는 안 들어가. 이럴 때는 안 들어가. 근데 대부분 개미들은 빨리 안 사면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사. 그래서 사갖고 그래도 한 5%, 10%는 올라가. 근데 못 팔아먹는 거지. 그러면 이런 데 물린 사람이 지금 어때요? 여기서 푹푹 빠져봐.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지. 타이밍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하는 사람이 사실은 300년, 400년 동안 이어져온 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나도 30년 전에 미국에서 책을 수입해서 배울 때 이걸 공부해, 이거밖에 자료가 없었으니까. 이걸 공부하고 여기서 어떤 확률적인 걸 내고,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바보가 아니잖아.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 외국 애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자료들을 배워서 그런 걸 알고 대응을 하려고 배우는 거지. 이게 차트가 앞니를 맞춰준다? 아, 이거 뉴스는 앞니를 맞춰줘요? 아니잖아. 이 세상에 앞니를 맞춰주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순진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 아니 그럼 만약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만약에 뭐 갑자기 반값 전기차 나왔대. 그래서 막 시장이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거는 시장이 환호할 뿐이지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한값 전기차가. 그럼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안 쓰지. 그걸 신경을 썼으면 머리 박 터졌죠. 오로지 차트만 본다. 이것만 보, 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야. 애플 아이폰이 50만 원이면 사겠지. 500만 원이면. 사는 사람이 드물지. 수요 공급의 이론처럼 이것도 매수의 돈과 매도의 돈이 격렬히 싸우는 유일한 팩트, 가격은 팩트야, 다. 이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몇 월, 며칠, 몇 시가 매수 타점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고. 그리고 매도는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배워야 돼. 하지만 아이들도 이걸 배우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매수 타점, 11시에 오는지, 12시에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논리가 이 책에도 있고, 강의에도 있으니까. 야,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야, 이런 뭐 뉴스도 하나도 안 보고, 이런 호재를 안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아니, 사실 그 호재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나왔다는 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알아요. 거죠,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 가치가 이미 없다. 가치가 이미 없지, 활자화된 건.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이 나오면 실적 전에는 계속 올라. 왜? 주식은 희망이거든. 그쵸. 희망에 사서 어떻게? 뉴스에 팔어라. 그게 뭐냐면 루머와 비슷한 얘기예요. 실적 나오면 어때? 이미 다 반영됐으니까 쭉쭉쭉 빠지는 거야. 응? 아니, 그 뉴스를 나만 보나? 아니잖아. 그리고 이미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에코프로 좋은데 120만 원, 130만 원 잡은 사람도 있잖아. 어떡할 거야. 자꾸 앞니를 맞추는데 치중을 하.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얻는 건 좋지만, 내가 샀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건지. 대비가 있냐, 이거지. 대책이 있냐? 없잖아. 그냥 버티는 거잖아. 옛날에 현대차 25만 원이었어요. 7만 원까지 빠졌다 올라갔잖아. 맞아요, 20년 맞아요. 예, 됐어. 맞아요. 현대차 안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잖아.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걸 내가 따먹는 거지, 응? 취하는 거지. 이게 뭐 부동산처럼 5년, 10년 갖고 있을 거면, 주식을, 5년, 10년 갖고 난 부동산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뭐 기업 분석이든 뭐 이런 뉴스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지저항선을 알아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럼 혹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세미나를 하시거나, 네. 뭐 강의 같은 거 하셨을 때, 네. 그 대표님의 이런 이제 투자 철학과, 네. 투자 막 설명을 할 때, 네. 뭐 강한 반발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불만을 표현이 없었어요. 왜? 나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이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159만 원인데 어때요? 어, 좋은 거 같네. 우상향이라서. 근데 지금은 안 사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이 지점이 와야만 사요. 그리고 그거 기다릴 동안 내가 뭐 해?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잖아. 네. 내가 찾는 다른 주식.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을 했지만, 네. 나는 전쟁이 나면 먹거리가, 네. 좀 움직일 것 같아서, 네. 오리온을 보고 있었어요. 네. 오리온 이런 데 시그널 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사서 나는 일주일에 2%, 4%, 5% 먹으면 따봉이야. 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주식, 농심 봐봐요. 이게 다 이제, 어때요? 여기 시그널 나왔죠? 어? 이것도 뭐냐 하면, 여기서 이중바닥이야. 정확해. 그러면 이날이 뭐예요? 메스 낮점. 며칠이에요? 7월 26일이 메스 낮점이에요. 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 네.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죠. 시그널이 항상 늦어. 사람이 파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여기서도 벌써 7% 올라갔어요. 7% 올라가면 7% 다 못 먹어. 한 3, 4% 정도 먹어. 그럼 3, 4% 먹고 또 나오는 거지. 안 깨지면 되잖아. 네. 이거 갖고 두 배, 세 배를 벌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매매를 해서 돈을 벌면 이제, 네. 나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반 잘라 먹고, 반은 이제 본전에다 스탑을 딱 놨어. 네. 그럼 이거 봐.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스탑을 놓으면 한 석 달 동안은 유지돼. 내가 안 봐도. 볼 필요 있어, 없어? 난 리스크가 없죠. 없잖아. 네. 반은 해먹고. 그쵸. 반은 본전이야. 털려도 나는 손해볼 게 없어. 그럴 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보통은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단타인가요? 뭐 하루하고 뭐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보고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네. 일주일 동안 요번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네. 그러면 한 70% 딱 잘라먹고, 나머지는 익절 뭐 내가 털려도 이익 한 3, 4% 되는 수준에서 딱 놓고, 네. 안 봐, 그거는. 그럼 30%가 재수와갖고 그래서 또 신고치고 쫙 가면, 네. 그걸로 또 한몫 잡는 거지. 아, 이제 차트를 이제 뭐 저도 조금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또 뭐 어떤 상태의 차트를 볼 것이냐, 뭐 일봉을 줄 그렇죠. 거냐, 주봉을 볼 거냐, 월봉 위주로, 네. 우상향된 거를, 네. 골라서 그걸 바스켓으로 삼아서, 이제 매매는 어떻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네. 일봉에서 차트 공부를 해서, 네. 몇 타점을 몇월 며칠 몇 시에 나오는지 배워서, 네. 하는 거다 이거지. 우상향되는 차트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네. 테슬라 보면, 네. 월봉 보세요. 어때요? 우상향이죠, 여기서부터. 네네.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이런 거.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애플 보자고요. 애플? 어때요? 건국일에, 미국 건국일에, 차트가 되게 예뻐요. 건국일에 계속.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은 어느 회사에서 2년만 갖고 있잖아요? 평균 12%씩 수익이나. 자, 여기 사갖고 1년 동안 빠졌지. 네. 지금 어때? 신고치고 있지. 네. 2년만 들고 있으면, 아, 여기서 재수 좋게 산 사람들은 벌써 몇 프로 벌었어? 200불 받아서 4배 벌었어, 2년, 네. 동안. 야. 4배 번 사람도 있고, 못해도 2년 버티면, 어때요? 12%씩 벌어. 전 세계 돈의 반이 미국에 가 있고, 그 주식시장의 2%만 우리나라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니까, 돈의 규모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게 미국 주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네. 그럼 사례를 딴 걸 한번 더 볼까요? 사례? 예, 예. 이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네.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국 주식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이 HTS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 네. 자동 매매 알파라고 있죠. 네. 자동 매매를
알아서 매수와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거는 8.12%, 네. 이거는 그 뭐야 2.48% 마이너스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시그널도 받을 수 있고 자동 영역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기능이고 과거 차트를 배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게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애플을 보고 싶어요. 그럼 애플을 딱 치면 애플이 과거에 언제 시그널이 나왔는지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깨지고 여기 나와서 깨지고 네. 여기 좀 벌고 여기서 좀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면 여기도 이제 매수가 나왔죠. 네. 그리고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과거 시점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애플 보시면 이중바닥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똑같죠. 네. 아 잘못된 요 위에 딱 올린 똑같죠. 네. 그러면 이 날짜가 뭐예요? 매수? 매수 날짜. 왜? 이중바닥은 이렇게 W자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한 변곡점을 잘 그려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럼 이렇게 W자거든. 그럼 이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거거든. 응? 자, 그럼 애플 말고 딴 걸 보자고요. 1911이라고 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돼 있어요? 딱 이중바닥이죠. 네. 정확하게 하면 딱 이 날짜가 뭐예요? 딱 이 날짜가 9월 21일이 매수 타점이에요.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 네. 어? 나머지는 그게 없어. 또 그러면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아마존.com에서 이중바닥이 어디 나왔냐? 쭉 보면 어디 나왔어요? 자 여기 쭉 보면 이제 알려줬으니까 여기 어때요? 거의 맞네요. 네. 그죠? 네. 이거를 좀 배우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있지? 네.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네. 자, 아마존.com에서 보셨고 마이크로소프트 보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니까 여기도 어때요? 딱 이 날짜가 뭐예요? 이중바닥 날짜.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재수속해. 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중바닥이. 여기서부터 어때요? 쫙 올라갔죠. 시그널도 나오고. 네. 자, 이런 거 찾는 숨은 그림 찾기 훈련을 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요? 딱 이중바닥이지. 그럼 이 날짜가 뭐야? 요스타점이야. 이 가격이 시장의 유일한 팩트인데 이걸 막 왜곡을 해. 이렇게 지 마음대로. 네. 그러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저는 여기에 정확하게 긋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장의 유일한 팩트가 왜곡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추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코카콜라 있어요. 여러분 잘 네. 마시잖아요. 네. 자 코카콜라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이 날짜가 매수 타점이야.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어요. 어?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죠? 코스트코 홀세일 여러분들 잘 가잖아. 코스트코. 네. 자 어디에 이중 바닥이 있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때? 정확하게 그거니까 이 날짜가 언제야? 2023년 1월 4일이 매수 타점이야. 이렇게 내가 짚었을 때는 쉽잖아요. 네. 이건 복잡하니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시점에서 네. 이런 찾는 훈련을 해야만 현재 시점에서 이런 걸 발견해서 이제 그때 실제로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에도 있고 네. 제 강의를 이제 뭐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뭐 새마을금고 이렇게 금융기관 임직원들도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게으름 피우잖아. 조금만 공부하면 돈 되는 지식을 네. 알 수 있는데. 아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차트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제 몇십 년을 하셨잖아요. 네. 뭐 하시니까 어떠세요? 몇십 년을 하시죠? 재밌죠? 계속 돈을 만들어내잖아. 네. 뭐 작게 볼 때도 있고, 크게 볼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그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HTS로
이제 편하게 자동 매매하려고 네네. 이제 우리 호철이하고 같이 또 이 준혁군하고 네. 같이 자산운용사 소형 자산운용사 이제 11월이나 12월이면 등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인들 교육도 해주고 네. 자산운용사에서 우리 돈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자동 매매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배포해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아, 네. 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주식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될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공부부터 먼저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한 열몇 시간만 하면 되니까 네. 그것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든 가치 분석을 해서 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붙여도 돼요. 나는 그거 안 하고도 이것만 갖고도 먹고 살잖아요. 네. 아, 그것만 보셔서도 더 잘 되는 것은 있잖아요. 네. 딴 소음이 없으니까. 네. 아니, 딴 거 신경은 안 쓰니까. 네. 한국 주식 한번 볼까요?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이요? 네, 한국 주식 네. 한번 봐볼까요? 한국 주식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작가님? 뭐 어떤 종목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 뭐 핫한 게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 한번 에코프로? 네, 한번 볼까요? 네. 에코프로? 예. 네. 이게 보면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네. 에코프로가 한 이 정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좀 전에 알려드린 뭐가 되냐면 W자. 이중바다. 이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네. 그냥 내복이 아닌갑다. 그리고 아, 저는 안 따라가요. 네. 아. 왜 에코프로만 주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2차 전지가 됐든 AI가 됐든 뭐예요? 반도체는 교집합이에요. 그렇죠. 계속 뭐 자율주행이든 그게 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전에 알려드렸죠. HP, SP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때요? 뭐가 되지? 전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어때요? 요까지 떨어질 때. 얼마? 한 6만 6천 원 정도. 6만 6천 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가 매수하겠다 이거지. 왜? 이게 지지선으로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실제로 써먹는 부분이니까. 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주잖아요. 네. 이거는 여기서 보면 조그맣게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 뭐지? 이중바다. 네. 조그맣게. 이만큼 올랐다가 여기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뭐가 돼요? 떨어지면? 이중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SK든 여기만 오면 이게 내구물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딱 낚아채는 거지. 그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알람을 걸어놓고.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퀀트 프로그램 개발됐잖아요. 이제 네. 나 그냥 그거 보고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해서 증권사에 계좌 열어갖고 네. 저희 그 퀀트 프로그램이랑 연결된 네. 계좌가 이제 유진투자증권만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네. 유진투자증권에 계좌 열어서 저희 거 다운받아갖고 네. 연결해서 하면 그냥 똑같아요? 돼요. 똑같아요. 똑같이 해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매수 시점을 딱 찍히나요, 그냥? 그럼요. 여기? 찍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네. 매수가, 이게 자동 주문 잔고 현황이거든요. 네, 네, 네. 매수가 17.85, 현재가 19.5, 이거는 133.93, 131.85.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익 현황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나오고, 이거 시그널은 이제, 난 자동 매매하기 좀 불안해. 네. 시그널만 볼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만 보고 자기가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돈 들었으니까 이제 네. 구독료를 일부 내시긴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예. 이건복 작가님한테 이제 그 오랜만에 왔는데. 네. 뭐 제가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방송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잘 안 하시니까 이걸 해서 한국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고 미국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보시고 네. 한번 그 결과를 네. 스스로 느껴보시면 네. 이거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한번 배우면.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배워서 그리고 또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제 책하고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신청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시면 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공부하셔도 되고 네. 비슷하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차트 강의를 잘 들어서 얼마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부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제 다른 분한테 뭐 배워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근데 차트를 하시는 분들 뭐 저도 인터뷰를 해보고 하지만 이제 그 자신만의 이제 기법이라는 게 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럼? 기법이 반맥에 주는 건 아니고 네. 나는 이 원칙이죠. 이 여섯 가지 매수 타점이 올 때만 들어가는데 여섯 가지 매수 타점 중에서도 저는 네. 요 한 두세 가지를 더 애용을 하는. 네.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방법을 이제 푸는 건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줘갖고 내가 먹을 걸 뺏긴다. 네. 그럼 안 알려주겠죠. 죽기 전이나 우리 아들한테다가 알려주겠지. 네. 근데 이걸 제가 알려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HPSP 네. 나도 못 본 거잖아. 네. 막 딴 거 보고 막 매매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HPSP하고 딱 불러. 그럼 나도 그거 하는 거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나는 내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배워서 나한테 종목까지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네. 뺏기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지. 그리고 내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니까. 내가 뭐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을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네. 서로 알아서 네. 나는 이거 갖고 놀고 또 이건복 작가님은 HPSP 갖고 놀고 또 일치되면 나도 그거 갖고 놀 수 있으니까 네.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를 현재 시점에서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트 퀴즈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 정복의 저자 장영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